자, 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칼립소 리듬은 통기타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리듬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우선은 오른손 스톰으로 배우실 건데 리듬 자체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. 그 악보에 나간 것처럼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. 우선은 코드 잡고 연습하셔도 좋겠지만 우선 오른손에 스트럼 할 때 이 칼립소 리듬이 거의 몸에 배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만 따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천천히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거 다운 업 할 때 G A마이너 C로 연습을 해보십시오. 꼭 입으로 항상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입으로 항상 같이 이 오른손 스트럼 연습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.